예제 8.4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문은 특성지수가 복소수일 때 고용답이 어떻게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지를 묻는 것으로 판단하고 답할게요. 다음과 같은 이계 미분 방정식이 있다고 합시다. 고용답 ynt를 구해봅시다. 복습하는 의미에서 동적 회로의 출력은 입력과 현재 순간의 상태의 함수입니다. 이것을 쉽게 풀기 위하여 중첩의 개념을 도입하여 입력이 0인, 즉 상태에 의한 출력과 상태가 0인, 즉 입력에 의한 출력으로 나눠서 구합니다. 입력이 0일 때의 응답을 Natural Response라고 합니다. 이를 자연 응답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는지, 고유응답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는지는 지금 순간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고유응답이라고 부르고 넘어갑니다. 고유응답은 입력, 여기서는 FT가 0인 경우의 출력이므로 먼저 Homogeneous Equation을 적어봅니다. 이것의 수학에서 테스트 솔루션은 렛이라고 쓴다고 이야기했었고, 어쨌든 위의 방정식을 만족하는 ynt는 지수 함수 형태뿐입니다. 이것을 위식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식에서 앞의 항이 0이 되는 것은 ynt가 0이 되는 것으로 의미가 없으므로 뒤의 항이 0이 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뒤의 항이 0이 되는 것을 이 미분 방정식의 특성 방정식이라 합니다. 이 특성 방정식의 해를 특성 지수라고 합니다. 따라서 고용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는 변수 A1, A0에 따라서 7가지 경우가 생긴다고 수업 시간에 언급했습니다. 복습하는 의미에서 예를 들어 설명하면 첫째로 특성 지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인 경우에는 고용답은 다음과 같고 둘째로 특성 지수가 중근을 가지는 경우에 고용답은 다음과 같고, 셋째로 특성 지수가 복소수 형태인 경우가 지금의 질문인 경우지요. 그 외에도 네 번째에서 일곱 번째의 경우가 존재합니다. 문제로 돌아가서 특성 지수가 다음과 같이 복소수인 경우입니다. 여기서 시그마와 오메가는 각각 양수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고용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전개부터 해봅시다. 공통 부분인 exponential minus sigma t를 밖으로 내면 여기서 k1은 실수가 아닌 복소수가 됩니다. k2는 k1의 켤레 복소수가 되고요. 이것을 대입하고 다시 이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자, 여기서 오일러의 룰 아닙니다. 오일러의 식 또는 오일러의 아이덴티티라고 불러야 합니다. E의 J 세타는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입니다. 세타 대신에 오메가 T를 대입해도 성립하고 오메가 T 대신에 마이너스 오메가 T를 대입하면 코사인은 부호가 그대로고 사인은 부호가 음수가 됩니다. 이 둘을 더하면 우변은 2 코사인 오메가 t가 되고 이 둘을 빼면 우변은 2j 사인 오메가 t가 됩니다. 이두 식을 옆에 식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여기서 2a를 b1이라 두고 마이너스 2b를 b2라고 두면 원하는 형태의 고유응답으로 나타납니다.